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구원의 도리를 가르쳐 주는 그런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절과 2, 3절에서 구원의 필요성에 대해서 먼저 말을 했어요. 1절에 보니까 왜 구원이 필요하냐?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이라 그랬습니다. 왜 구원이 필요하죠? 죽었기 때문에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은 우리가 구원해야 되죠. 그런데 이 사람이 뭐 수영도 할 줄 알고 아직 정신이 말짱하고 힘이 있다고 하면 뭐 그 내버려둬 좀 내버려둬도 괜찮죠. 그런데 이미 물을 많이 먹었고 혼수 상태에 빠졌다고 하면 이거는 빨리 건져야죠. 빨리. 예? 이런 사람은 이제 구원을 해야 되죠. 구원은 한마디로 말해서 살리는 겁니다. 살리는 거. 죽을 인간 살리는 거. 멸망받을 인간을 구원받아 영생을 얻게 하는 살리는 거. 왜 구원이 필요해요? 죽었기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 죽음을 분리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적인 죽음은 우리 육체 속에서 영혼이 분리되어 나가는 거예요. 아무리 건강하고 예쁘고 뭐 깨끗해도 그 혼이 떠나버리면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이 분리되는 거. 그 다음에 영적 죽음. 이거는 우리 영혼 속에서 하나님이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영혼 속에서 분리되어 나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그 영혼은 죽은 영혼인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 비유가 있죠.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을 떠나죠. 그게 바로 죽음의 상태예요. 죽음의 상태. 그런데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막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면서 뭐라 그래요? 이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아들이라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아들. 떠나는 건 죽은 거예요.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다시 돌아왔으니까 다시 살아난 아들이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5장 4절에 보면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은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렇죠. 뭐 이 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지. 예? 이 가지가 떨어져 있으면은 열매는 기대할 거 없고 이거는 이미 죽은 거와 같죠. 죽은 거와 같아요. 이 가지는 이미 떨어지는 순간에 죽었기 때문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제 바싹 말라 죽죠. 그런데 이 떨어진 가지를 다시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다시 접붙여야 되죠. 접붙여야 돼요. 그래서 다시 살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떠났던 영혼이 다시 돌아와서 이제 살아나게 되는 것, 이것이 곧 구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나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에게서 분리되면 그 영이 죽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그런 사람들, 하나님과 분리된 사람들은 살아있으나 실상은 죽은 사람들이에요. 죽은 사람.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났다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왔다고 하면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거듭난 사람이라, 거듭난 사람. 예?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죽음은 죄악의 결과예요.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 그런데 아담의 아내 하와가 뱀에 속아가지고 선악과를 자기도 따먹고 남편에게도 갖다 줬더니 이 바보가 그냥 덥석 먹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둘 다 이제 죄를 범하게 됐죠. 이 죄로 말미암아 그 영혼 속에서 하나님이 분리되는 영적 죽음이 왔어요. 영적 죽음. 그 먹는 순간에 그냥 죽진 않았어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이미 죽었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는 이 육체에서 영혼이 분리되는 육체적 죽음이 왔어요. 다시 말하면 서서히 육신이 이제 늙고 병들고 뭐 자꾸 고통도 당하고 그러다가 죽어서 그 육체가 흙으로 들어가게 됐죠. 이와 같이 죄는 이렇게 분리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분리를 시켜요. 하나가 되게 하지 않고 자꾸 나누어지게 합니다. 이 죄는 어떤 아버지가 자식을 많이 낳아놓고 젊은 첩으로 다가지고 도망을 갔어요. 생활비도 주지를 않아.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그냥 얼마나 고생을 하면서 자라났는지 이 집 아들이 아버지를 생각하면 그냥 이를 가라, 이를 가라 그냥. 예? 그 아버지에 대해서 그냥 한이 맺혀 있고 그냥 정말 그냥 죽이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아버지를 미워하게 됐어요. 자, 이 아버지와 아들 사이를 원수로 만든 게 뭐예요? 죄, 죄. 죄가 그렇게 아버지와 아들 사이를 분리를 시킨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죄는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분리시켜요. 죄는 사람과 사람 사이를 분리시켜요. 죄가 들어오면 부부지간에도 원수가 돼버려요. 분리가 돼버려요. 난 너와 같은 인간하고 안 살겠다. 형제간에도 갈라지고 부모와 자식간에도 이 죄 때문에 분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혼과 육체를 분리시키는 작용을 해요. 죄 때문에 죽음이 왔거든요. 죄 때문에 우리 영혼에서 영혼이 육체로부터 분리됨으로 죽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본문 2절 3절을 보면은 죽은 자의 상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2절 보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냄의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었다 그랬습니다. 자, 죽은 자의 상태, 죽은 자의 상태. 첫째는 세상 풍속을 따라간다. 영적으로 죽은 인간은 세상 풍속을 쫓아간다는 것.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그 세상 사람들의 풍속을 똑같이, 자기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렇게 안 믿는 사람 풍속을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들의 가치관, 그들의 문화를 똑같이 따라가기 때문에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 성도들은 이 세대를 본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세상 걸 무조건 그냥 함부로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우리가 세상 너무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하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사랑해요. 그리고 세상 풍속을 쫓아가요. 아무리 작은 물고기라도 살아있는 물고기는요 이 저항력이 있어가지고요 그 물결 따라 내려가지 않아요. 퍼뜩 그냥 거슬러 올라가고 뭐 절대 물결 따라 안 가요. 자기 원하는 대로 활동해요. 그러나 아무리 고래 같은 물고기라도 죽은 거는 그냥 떠나갑니다. 그냥 떠나가요. 겉으로 볼 때는 굉장해 보여도 영적으로 죽어 있는 인간의 특징이 뭐냐? 그냥 세상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 그냥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대로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면은 그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온 다른 소년들은 왕이 주는 포도주와 진미를 맛있게 먹었지만은 다니엘은 그걸 안 먹기로 그런 거 먹어가지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기로 결심을 하고 안 먹었어요. 왜? 우상을 섬기지 마라. 또 우상 앞에 드린 제물을 그거를 자기는 먹을 수 없다. 여러분 이 바벨론 왕의 명령을 어기면요 그냥 그 자리에서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을 각오를 하지 아니한 사람은 절대 다니엘과 같은 그런 짓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왕도 두려워하지 않아.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아. 내가 하나님 말씀에 어길 순 없다. 이게 나는 죽어도 말씀대로는 살다 죽겠다는 거. 와, 이 다니엘의 믿음 대단한 믿음이죠. 그랬더니 뭐 야채만 먹어도 그 얼굴이 더 아름답고 살이 더 윤택하여져서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였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도 이 다니엘과 같은 믿음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 풍속을 따라가지 않아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보면 세상에서 왕따 되기도 쉽고 또 미움을 받기도 쉽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8절에 보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너희들은 창세전에 택한 내 백성들이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서 왕따를 당하든지 미움을 받든지 우리는 세상 따라가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따라가고 말씀만 붙잡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죽은 자의 상태는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른데요,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그 영을 따라간대요. 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불순종하고 죄를 범합니까? 고속에 뭐가 있어요? 공중권세 잡은 사탄, 마귀가 고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 죽은 자들은 이 마귀의 종노릇 생각해요. 마귀의 종노릇. 여러분, 마귀 시키는 대로 하면요 다 마귀의 종이에요, 종. 여러분,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자꾸 죄 짓고 싶은 충동이 있고 자꾸 그렇게 이상한 그런 때가 있죠. 그 사탄 마귀가 그렇게 우리를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따르면 안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이 마귀가 특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살인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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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악한 살인자요. 그 다음에는 거짓말쟁이, 거짓의 아비로. 그러니까 이 마귀 시키는 대로 하다가 보면 살인도 하게 되고 거짓말도 하게 되고 우리가 참 부끄럽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죽은 자의 상태는 3절인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낸다 그랬어요. 그래서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한다 그랬어요. 마음이 원하는 것.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대로 자꾸만 이렇게 따라간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5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일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이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우리를 멸망하게 만드는 원수, 적 무엇입니까? 첫째가 세상 풍속. 이 세상 풍속, 우리가 이 가운데서 사는데 그걸 따라가면 안 되거든요. 두 번째는 사탄 마귀, 그거 따라가면 안 되고, 세 번째 육체의 욕심. 내 육체의 욕심 이대로 살면 안 돼요. 그대로 가면 우리가 망하게 되니까 이것이 우리를 멸망하게 하는 적입니다. 그 다음에 4절에서 7절까지 보니까 구원이 어디에서 오느냐, 구원은 공자나 맹자나 석가나 마호메시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없습니다. 4절에 보면 누구라 그랬어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불쌍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리킵니다. 죄는 우리 인간에게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인간들은 자기 죄값으로 죽어 마땅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죄값으로 죽어가는 인간을 구경만 하지 아니하시고 방관하지 아니하시고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응?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보면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첫째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해요? 살리셨고 죽어서 멸망할 자를 살리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은 받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우리 주님과 함께 우리도 부활합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우리 예수님이 부활 승천해서 하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처럼 우리도 올라가서 앉게 될 것입니다. 이야, 얼마나 감사해요. 7절에 보면 이는 왜 그렇게 하시느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가를 나타내시기 위해서, 우리 모두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구원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8절 9절 구원의 방법. 죄송합니다. 8절과 9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기에서는요, 행함으로 구원 얻느냐 믿음으로 구원 얻느냐를 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함으로는 결코 구원받지 못한다고 아주 사도 바울은 선언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있어요. 첫째 이유는 에베소서 2장 1절 죽었기 때문에 죄와 허물로 죽었기 때문에 죽은 자에게서는 아무것도 기대할 수가 없어요. 아니 죽어있는 인간 보고 바르게 살아라 뭐 정신 차려라 말한다 한들 죽은 인간이 뭘 알겠어요. 그러니까 죽어있는 자에게는 아무것도 기대할 게 없어요. 그래서 죽은 자는 결코 스스로 살아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 힘으로 살아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물에 빠져가지고요 지금 기절해 있는데요 그 사람이 자기 힘으로 살아나오겠어요? 다 죽지. 다른 사람이 뛰어들어가서 살리면 살렸지. 죽은 사람은요 스스로 살아나올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행함으로 구원 얻지 못하는 이유는 이사야 64장 6절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인은 다 더러운 옷과 같으며 우리가 바르게 산다 의의를 행한다 뭐 이러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더러운 옷과 같대요. 여기 더러운 옷과 같다는 말은 불합격이라는 거예요. 불합격. 우리는 그냥 옷을 그냥 흰 옷을 깨끗하게 빨아가지고
참 완벽하게 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보시니까 얼마나 그 속에 더러운 게 많은지.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깨끗하게 바르게 살려고 해도 하나님 보실 때는 더러운 옷과 같아요. 불합격이라는 거예요. 불합격. 우리가 아무리 의롭게 살아도 하나님 앞에서는 불합격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끼리 보면요, 사람마다 의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 저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야. 아, 저 사람은 좀 안 좋아. 우리가 볼 때 이렇게 차이가 있죠. 사람마다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는 모두가 다 걸레 조각과 같은 거예요. 우리끼리 볼 때는 차이가 있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다 불합격이에요. 불합격이에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야고보서 2장 10절 11절에 보면요,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딱 보면서 하나, 이 사람은 율법 전체를 범한 사람과 똑같이 이 사람도 죄인이 되는 것. 그러니까 모든 율법을 범한 사람만 죄인이라고 하나님 말씀 안 해요. 한 가지 죄라도 범하면 그 사람은 모두 범한 사람과 똑같은 죄인이 되는 거예요. 뭐 우리가 다른 계명은 다 지켰어. 그런데 살인을 했어. 그럼 괜찮아요? 다른 거 다 지켰으니까? 아니에요. 그게 살인한 그 죄니까 그 사람은 모든 걸 다 어긴 사람과 똑같은 죄인이 되는 거예요. 죄인. 똑같은 죄인이 되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오셔서 부흥회 하실 때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 교회는 이 문둥 그 한센병 문둥병에 걸려 있는 두 자매가 있는데 언니는 조금 깨끗하고 동생은 조금 더 세대 병이. 그런데 열심히 교회 나오는 가정이니까 목사님이 신방을 가셨대요. 아니 그랬는데 글쎄 말도 안 하고 식사를 준비해 놨더래요. 왜? 아니 그 신방 하면은 다 계획이 있고 점심은 누가 하고 다 돼 있는데 이 두 자매가 사는데 글쎄 점심을 해놨더래요. 문둥이들이. 그래가지고 얼마나 좀 부담이 되겠어요? 그런데 언니가 그러더래요. 언니가 목사님 오늘 식사는 제가 하지 않고 내가 해서요. 동생보다 자기가 좀 성하니까 동생과 비교할 때 자기는 깨끗하다 이게. 목사님이 볼 때는 너도 문둥인데. 여러분 이 말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다른 사람 보고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도 똑같아요. 아멘.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행함으로 절대 구원 얻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얻는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원 얻게 하는 믿음이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이 믿음이 있다는 걸 어떻게 할 수 있죠? 아니 어떻게 보여줄 수 있어요? 증거가 있어야 돼. 증거. 그 사람이 그 믿음이 있다는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얼마나 중요한 말씀을 내가 지금 하고 있는지 몰라요. 자, 우리를 구원받게 하는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나에게 그 믿음이 있어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있는데요. 첫째로는요,
하나님을 알게 되어 하나님이 누군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 하나님을 알게 돼요. 예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예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런데 이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빌립보서 3장 8절에 본 사도 바울은 자기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알게 돼, 지식을 가지게 돼가지고 그게 얼마나 귀한지 다른 건 다 배설물과 같이 여긴다. 배설물과 같이. 예? 우리가 많은 공부를 하고 많은 지식을 가지고 많은 실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 모르면 그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알게 된 거,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자기가 가지게 된 거, 그것이 그냥 너무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다른 건 다 배설물과 같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자, 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도 알고 예수님의 말씀도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의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에 대해서도 복음서에 나타난 신약 성경에 나타난 또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의 예수님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구원 얻게 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맡깁니다. 예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맡겨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맡깁니다. 모든 걸 하나님께 맡겨요.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을 100% 신뢰합니다. 반드시 그대로 될 줄 믿고 그 말씀은 아주 정확무오하다는 걸 믿고. 아멘. 또 예수님이 누군지 아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그 말씀이 진리요 생명이요 그 말씀은 정확무오한 말씀이라는 걸 믿고 신뢰를 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20년 만에 자기 형 만나기 전에 그 약복강가에서 아주 그냥 목숨 걸고 기도하죠. 목숨 걸고. 자기 방법으로 다 할 수도 있겠지만은 하나님 앞에 그냥 뭐 결사적으로 기도합니다. 아예 그냥 응답해 주지 아니하면 아예 죽을 각오 하고 그냥 천사와 씨름을 할 때 그냥 날이 밝아오는데도 놔주지 않는 거예요. 차라리 응답 안 하면 죽겠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기도할 수가 있었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 아무리 어려운 문제도 쉽게 해결하는 하나님, 또 절대주권을 가지신 하나님. 그 형을 만났을 때 내가 죽느냐 사느냐 모든 걸 결정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그 믿음이 있었단 말이야. 또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믿고.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 산다, 매달리면 해결된다 하는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목숨 걸고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이 얼마나 귀한 줄 압니까? 그래서 이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준 거예요.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겼다,
승리자라, 승리자.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겼다는 게 대단한 거죠. 여러분, 이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하룻밤을 그렇게 보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 열두 지파도 다 야곱의 이스라엘 자손, 이스라엘 민족도 이스라엘 민족, 지금까지도 나라는 뭐야? 이스라엘아, 야곱의 이름을 사용해요. 어떻게 야곱이 이렇게 엄청난 축복을 받았어요? 약복강가에서 모든 문제를 기도로 해결하는, 목숨 걸고 기도하는 이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해결 못할 게 없어요. 아멘.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에게 찾아가서 내 억울한 입원을 다 풀어달라고. 그 불의한 재판관이 어디 뭐 쳐다보겠나 합니까? 반응이 있습니까? 그래도 포기하지 않아. 아예 그냥 집 앞에서 그냥 아예 늘 지키고 있으면서 들어올 땐 나갈 때 막 붙잡고 그냥 자꾸만 내 억울하니 문제 해결해달라. 너무너무 귀찮게 하니까 아이고 요거 안 들어줬다가는 요거 평생 나를 괴롭히겠구나. 그 불의한 재판관도 들어줬다는 거야. 하물며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까지 내주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구하는 자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 과부와 같은 믿음 절대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내가 죽어도 기도하다가 죽을란다. 여러분, 이런 믿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사람은 그 하나님을 신뢰해요. 또 그 하나님을 의지해요. 왜? 하나님 앞에 나가면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더 좋은 사람들은 아예 그냥 주님 다 맡으세요. 다 맡으세요. 왜? 주님이 다 해주실 거 믿고. 대단한 믿음이죠. 대단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아수르 군사에게 포위돼서 나라가 망하게 됐을 때 여러분 그 상황을 보면요, 이미 다 뺏겼어요. 아수르 군사가 그냥 다 뺏고 이제 요 히스기야가 있는 요 성만 남았어요. 우와, 18만 5천 명이 그 조그만 성을 완전히 둘러싸가지고 빨리 항복하고 나와라 이거야. 그럴 때 이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밤새도록 그들이 보낸 편지를 펼쳐놓고 아버지 하나님 이거 보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서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그 18만 5천 명이 다 시체가 돼버렸어. 우와, 여러분 활 한번 쏜 적도 없고 칼 하나만 흔들는 적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냥 끝내버렸어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아니 완전히 망하게 됐을 때 모든 방법을 포기하고 오직 성전에 나아가 기도한, 왜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아멘. 그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우리나라 지금 돌아가는 거 보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그냥 헌법이고 뭐 그냥 다 팽개쳐 버리고 완전히 뭐 규칙도 없고 법도 없고 완전히 망하게 됐어요. 이 나라가 지금 모든 부서에다 공산주의자들 주사파들이 잡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한 사는 게 하나 있어요. 히스기야 같이 기도하는 거. 아멘. 야곱처럼 기도하는 거. 이제 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이 한 번 그냥 한 번 손만 그냥 한 번 내리치시면 북한에 원자탄이고 무기 다 녹슬어 버릴 거예요. 하나도 못 쓰게 될 거예요. 아멘.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저는 여러분들이 그냥 이 본당 항상 열어놓고 다 와서 그냥 여기저기 여기저기서 그냥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기도하면 좋겠어요. 한번 해보세요. 어떤 기적이 일어나나. 아멘. 우리가 싸움에 이기는 가장 강한 무기가 기도밖에 없어요. 귀신 사탄은 우리가 어떻게 그거를 다 내쫓고 굴복시켜요? 기도 외에 다른 방법으로는 이런 귀신 같은 거 내쫓을 수 없다는 거예요. 아멘. 기도하시겠습니까? 기도하시면 손 들어보세요. 할렐루야. 날마다 나와 기도하세요. 밤에도 그냥 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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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그냥 울어 울어 하나님 앞에. 왜? 우리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요? 기도할 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아멘. 세 번째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사랑해요. 예수님이 누군지 아는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하게 돼요. 그래서 이 사랑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좌월에서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너무 행복하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려고 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해요. 아니 그런데 우리가 완벽할 수는 없잖아요. 때때로 실수도 하고 그대로 못 살 때는 회개를 해요. 회개. 그것을 잘못된 것을 깨닫고 뉘우치고 이제 순종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고 거룩하게 살게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서 살까? 내 평생 하나님을 그냥 감동시키는 일을 하면서 해드리면서 살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생겨요. 왜?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믿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영광으로 생각해요. 예수님 때문에 죽는다면 영광으로 생각해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아멘. 그러므로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으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믿음을 어떻게 가질 수가 있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믿음, 요 믿음 행위가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니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믿음으로 구원받게 된 것을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중에 가장 귀한 선물이 뭘까요?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하는 것. 이거는 아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아멘. 마지막 구원의 목적 10절입니다 우리가 10절을 같이 읽을까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는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의 목적은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그래서요.
디도서 2장 14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다같이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선한 일은요 구원 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 받았기 때문에 힘써야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죠? 구원 받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구원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왜 학교의 규칙을 지켜야 되죠? 학교 들어가기 위해서요. 그 학교 학생이기 때문에 해요. 그 학교 학생이니까 그 학교 규칙을 지키는 것이지 그 학생도 아닌데 그 학교 규칙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멘. 왜 여자가 남편을 섬기고 수고합니까? 아내가 되기 위해서예요. 아내가 됐기 때문에요. 아내가 되지도 않았는데 무슨 남편이 있어요? 수고할 것도 없지. 아내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아내가 됐기 때문에 자기 남편을 섬기고 수고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요, 믿음으로 천국 백성이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그렇게 됐기 때문에 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아주 목적을 분명히 가지고 뭘 하든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 왜? 우리는 구원받은 자니까. 아멘. 장사를 해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 공부를 해도 취직을 해도 뭘 하든지 언제나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 그 마음을 가지고 해야 돼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이사야 43장 7절에 보면 우리 택한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자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사람. 그러니까 우리는 아예 삶의 자세를 아주 분명히 해야 돼요. 우리가 항상 그렇게 산다고 하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아멘. 고린도전서 10장 32절에 보니까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이 골치 아픈 사람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지 않은 사람 상관없어요.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방법을 아주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네가 그렇게 사니까 너는 구원받는다 그게 아니에요. 행위로 구원받을 자 하나도 없어요. 아멘.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우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하는 이런 열매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잘 새겨지게 하시고 평생 이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하나님 기쁘시게 하며 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